보고 싶습니까? 네! 그렇습니다. 네. 아주 깜짝 놀랄 일이 있습니다. 예. 우리 이승기 씨께서 그동안 꽁꽁 숨겼던 여자친구를 강심장에서 전격 공개한다고 합니다. 와! 아, 근데 이승기 씨! 네네. 저 여자친구분 일단 예, 인사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. 네, 안녕하세요. 자, 강심장을 비둘기열 차트곡 게스트 여러분들은 소개합니다! 소개합니다! 오늘은 말이죠, 2010 최고의 기대작, 최고의 스타, 이승기 씨와 귀한 제 여자친구가 구미호거든요. 아, 오늘 막 잡은 손 먹고 싶어. 오늘은 소 안 돼. 닥쳐! 막 잡아먹어버리기 전에. 오늘 너 잡는 날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어. 여우가 아프셨다! 그림에 있던 여우가 너라고? 너무 괴로워하지 말고 네가 하는 책임진다고 생각해. 박가영이니 칼이 알려주겠지. 어느 게 구미호인지. 기억들 안 됐어. 저한테 왜 이러세요? 그때 넌 죽는 거야. 매니저 팀의 구미호, 강심장을 꽉꽉 채워 드리겠습니다. 승기 씨가 저기 앉아 있으니까 예. 여기 서 있을 때보다 더 잘 어울리시는 것 같아요. 아, 괜찮습니다. 예. 아, 곧 갈게요. 곧 갈게요. 예. 여자친구를 소개시켜 주시기 바랍니다. 강심장 스튜디오 이렇게 화냈나요? 어, 그러게 말이에요. 야, 눈 부십니다. 정말 뭐 눈이 부시네요. 예. 뭐 간단히 소개해드리자면, 일단 여자친구의 이름은 이제 구미호고요. 구미호. 일단 생년월일은 뭐 정확히는 말씀 안 하시는데, 1300년도 정도. 세종대왕 돌잡이를 지켜보셨다고. 세종대왕 돌잡이를 지켜보셨다고. 야. 예, 500살 정도 연상이십니다. 우리 이승기 씨 여자친구께서 먼저 인사를 올리는 것이 먼저일 것 같습니다. 안녕하세요, 신비나입니다. 예능을 많이 못 나와봐서 좀 어색한 면이 있긴 한데요. 괜찮아요! 괜찮아요! 괜찮아! 괜찮아! 무슨 톤이요? 예능 처음 하시는 분 지금 굉장히 적절한 톤이에요. 이승기 씨가 예. 여자친구를 소개해줬잖아요. 그럼 우리 신민아 씨가 남자친구를 좀 소개해줄 수 있어요? 제 남자친구는 차대웅이에요. 극중의 예. 역할 이름이 차대웅이고요. 완벽한 남자친구예요. 제가 대웅이를 졸졸 쫓아다녀요. 저 뭐 인기남으로 나오고 있습니다. 일단은 한 장면에서 투샷이 어울리는지 이승기 씨에서 가까이 가셔가지고 우리는 연인이다라는 것을 관심이 많습니다. 어지러시게 먼저 가셔서 이야 이거 뭐 역시 연인은 이거죠. 역시 연인은 이거 뭡니까? 이거 뭡니까? 부탁드리겠습니다. 네. 재윤이 형은 우리는 연예인이다. 이보다 더 좋은 인정이 사실 없습니다. 맞습니다. 진짜 자꾸 이런 걸 시키시면 너무 감사해서 제가 어떻게 하겠습니까? 자, 이렇게 해서. 가라! 서서서! 그리고, 이 말을. 이 말을 생각해.